개인 또는 소규모 인원이 제작하는 게임을 흔히 인디게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디게임들은 거대 개발사의 게임과 비교해도 절대 낮은 품질의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좋은 인디게임들이 자주 보여주는 특징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 또는 재미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과감하게 쳐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게임을 켜자마자 핵심 재미에 닿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인디게임은 이런 인디게임의 미니멀리즘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주는 게임입니다. 버스트 투 플레임의 빼앗긴 왕국입니다. 빼앗긴 왕국은 발더스 게이트 3,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솔라스타와 같이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턴제 CRPG, 포더킹, 글룸헤이븐과 같은 TRPG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 전투와 아이템 파밍, 캐릭터 빌딩만 추출해 만든 게임입니다. 앞에 언급한 유명한 CRPG나 TRPG의 멀티플레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멀티플레이의 모든 부분이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할 때, 대화할 때, 남의 턴을 기다리는 시간이 꽤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빼앗긴 왕국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아군의 턴은 모두 동시에 시작되고 동시에 끝납니다. 전투의 끝과 다음 전투의 시작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역 이동이나 퀘스트 진행 역시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내 캐릭터의 스킬을 어떻게 찍어야 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먹어야 하는가, 내 턴에 어떤 것들을 하고 종료해야 하는가가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전투와 캐릭터 빌딩의 깊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스킬은 여러가지 캐릭터 컨셉을 잡을 수 있게 만들고 다른 게임의 특성과 비슷한 행운을 캐릭터의 코어로 삼을 수도, 아주 강력한 아이템을 캐릭터의 코어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빼앗긴 왕국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유니티 기본 SF 느낌이 강하게 나는 비주얼과 솔로 플레이와 멀티플레이의 재미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입니다. 로그라이크 모드도 있고 혼자서도 6인 파티를 꾸려서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의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할 때 진정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게임부터 친구와 같이 하는 게임을 추천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다행히도 싱글플레이 게임입니다. 헌데 게임즈의 딤락 갤럭틱 서바이버입니다. 딤락 갤럭틱 서바이버는 뱀서류, 뱀서라이크 게임입니다. 2021년에 출시한 뱀파이어 서바이버즈는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를 초월해서 아예 그 게임의 이름을 딴 장르가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브로테이토, 데스 머스트 다이, 소울스톤 서바이버즈, 홀로큐어 같은 뱀파이어 서바이버즈의 영향을 받은 좋은 게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딤락 갤럭틱 서바이버는 이런 좋은 뱀서류 게임에 포함되는 게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뱀서류 게임이 나와있지만 맛있는 뱀서류 게임은 그저 뱀서와 비슷하게만 만들지 않고 그들만의 색깔을 적절히 섞습니다. 딤락 갤럭틱 서바이버는 오리지널 게임인 딤락 갤럭틱의 특징에서 차용한 벽을 뚫고 광석을 채굴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을 파괴하면서 길을 내기도 하고 몰려오는 몬스터 웨이브를 막는 바리케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광석을 캐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뱀서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몬스터를 쓸어버리는 재미 역시 굉장히 훌륭합니다. 무기뿐만이 아니라 폭발하는 몬스터나 드랍포드 같은 오브젝트로도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재밌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눈에 밟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무기 해금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하나의 무기를 해금해도 다음 다이브에 그 무기의 성능을 완전히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무기의 레벨을 10위까지 찍어야 그 무기의 오버클럭이 해금되는 이중 해금 요소가 불쾌감을 제법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 특성 간의 시너지와 플레이어의 행운에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뱀서류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번 게임을 하다보면 한 번쯤은 찾아오게 되는 압도적인 행운의 도파민이 대단히 좋다는 점도 있는데요. 딤락 갤럭틱 서바이버는 설계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캐릭터와 무기도 적지 않은 게임이긴 합니다만 순수하게 행운만으로 사기적인 캐릭터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소개 게임은 백팩 배틀즈입니다. 백팩 배틀즈는 이미 데모 단계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팩 배틀즈는 덱빌딩 오토 배틀러 장르의 게임입니다. 덱빌딩 게임은 게임에서 제공되는 연속적인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 캐릭터의 강력함이 결정되는 재미가 있는 장르입니다. 백팩 배틀즈는 여기에 캐릭터 인벤토리, 즉 덱의 공간이라는 요소를 추가해 전략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벤토리를 정리하면
하면서 아이템끼리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 구성입니다. 조금 더 경쟁적인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랭크 게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아키타입이나 등급별 아이템, 고유 아이템, 조합 아이템에 따라 매 게임마다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반복 플레이가 강점인 게임입니다. 패배에서 얻은 경험으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맞는 운때가 들어오면 그 어떤 상대를 만나도 쉽게 지지 않는 캐릭터가 완성되는 재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캐릭터 간의 밸런스가 약간은 어긋나 있는 흠결도 있는 데다가 캐릭터 디자인도 취향에 따라서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단점도 존재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